누벨로 매니저 문효영입니다. 몰튼이라는 브랜드를 위주로 하고 있고, 독특한 개성이 있는 분들, 특별한 자전거를 원하는 고객들이 주가 됐고요. 저희 자전거 샵을 왔을 때 뭐 정비부터 액세서리, 일상에서 자기 생활과 녹아들 수 있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아, 나 여기 오면 막 갖고 있는데도 막 이렇게 초조해져. 뭔가 너무 예뻐서 자전거들이. 모델별 특징이 다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소유욕을 계속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자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컬렉션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래서 하나로는 절대 안 끝나는 약간 좀 마성이 있어요. 확실히. 저는 처음에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유 무슨 자전거에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나한테 맞는 거 하나 사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시승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모델별로 트러스 프레임이라는 게 모터사이클에서도 사용하는데 자동차도 예전에는 사용했었고 근데 강성과 탄성을 조합할 수 있는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 서스펜션까지 더해지니까 승차감이 전 처음 타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 뭐 자전거계의 롤스로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아, 예, 그런 표현을 썼었고 고객층 자체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있어서 특징들이 좀 있는데 애플 좋아한다든가 맥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차는 미니를 탄다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는 라이카 아니면 조금 더 좋아하시면 뭐 하세브라도 가시겠지만 그런 쪽 라인들이 되게 많으시고 이 자전거까지 다 공통점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저랑 저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들인데 수치나 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따지면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성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이제 나만의 것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미니별로 장르에서 약간 몰튼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감성적인 욕구를 가지신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분명히 브랜드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자전거는 옛날에 개발된 것이고 뭔가 옛날 가치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뭐 60년대 처음 만들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있는 것들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운 이 자전거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건 아니면 할아버지건 간에 보고서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약간 한번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긴 게 일단 독특하니까 미니벨로가 일단 외형적인 가장 큰 특징은 바퀴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퀴가 작으면 아무래도 바퀴가 큰 자전거에 비해서 많이 굴러야 되잖아요, 바퀴가. 그렇죠. 예. 상식이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그럼 더 힘들지 않나요, 달릴 때? 근데 용도가 좀 달라요. 이를테면 바퀴가 작음으로 인해서 얻는 사실은 장점이 따로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고요. 그다음에 일상에서 얘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여행을 간다든가 보관이 좀 더 용이하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큰 바퀴가 빠른 주행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전거다라고 했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얘네는 사실 빠른 주행보다는 편하게 멀리 사실은 이제 주위 환경을 좀 둘러보면서 즐기는 목적이 좀 더 강하죠.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드레스업이라든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품 하나가 좀 다르고 좀 더 예쁘고 뭔가 특별했으면 좋겠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휠을 바꾼다는 개념하고 비슷한데 제가 사실 자전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전기차를 타면서 i3를 타는데 i3는 엔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골목 같은 데 달리면 사람들이 몰라요 차가 오는지. 그래서 비키라고 하고 싶은데 빵빵하기는 소리가 너무 크고 깜짝 놀랄 거고 그렇다고 창문을 열고 저기요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자전거에 다른 따릉따릉 이거를 달아볼까 핸들 옆에 달아가지고 이제 띠릉띠릉 창문 열고 이제 울리면 사람들이 이제 뒤돌아보면서 피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왔다가 따릉따릉 울리는 이걸 보고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에 일단 꽂히고 그다음에 자전거에 꽂혔는데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도 지금 이 금색 이거 아 이거 예쁘다 요거 내 자전거에 달까? 근데 지금 이것도 예쁜 종류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벨도 너무 많고 남들보다 먼저 쓰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소리가 좋고 예.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쁜데 다 좋아야 돼요. 예. 이거랑 시트랑 핸들이랑 잘 안 어울려. 그러면 예. 또 다시 바꿔요. 다 바꿉니다. 일단은 뭐 커스텀하는 거에 있어서 색깔 맞추는 게 되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색상 이상을 섞질 않아요. 약간 너무 분산되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고객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뭐 은색이 들어가면 전체 은색, 아니면 블랙이 들어가면 전체 블랙. 가장 쉬운 거죠,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 컬러만 하나 둘씩 들어가죠. 제가 올 때마다 2층에 안 올라오고 싶은 게 이 시트를 보기만 하면 계속 꽂혀요. 지금 저는 요 이건데 네. 이게 제 시트에 이게 임페리얼이죠. 그렇죠, 네, 네. 전립선에 좋다 네. 그래서 네. 이거 쓰는데 색깔이 초록색 너무 예쁘네요. 이거 안장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일단은 뭐 엉덩이 모양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좌골, 우골에 있는 뼈의 모양도 다르고 기울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페달링이라는 그 페달 돌릴 때 그래서 안장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데 브룩스 안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호불호가 없기는 해요. 가죽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고 얘가 이제 오래 타다 보면 성형이 좀 돼요. 주름이 좀 잡힌다고 하는데 이 주름이 잡히면서 자기 엉덩이에 좀 맞게 변형이 돼 와요. 근데 그 변형이 오래 타면 탈수록 사실은 편안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타시는 거는 전립선인데 물론 좋으시겠죠. 예. 좋으신데 우려 차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안장 같은 경우는 색깔도 사실은 이제 이건 그린색이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리벳 같은 게 네. 황동 리벳이잖아요. 이건 사실 이렇게 주름이 막 잡혀 있고 때린 자국이 있는 건데 저 금속공예과 나왔거든요. 아, 네. 이 황동 이거 망치로 이거 때려서 지금 하나하나 다 때려 나온 자국인데 네, 다 때려요. 이런 거 너무 예쁘대요. 이 정도 되면 거의 공예품이에요. 그렇죠. 제가 쓰고 있는 그립이 지금 이건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모터사이클에도 거기 이런 형식의 플라스틱 판을 달아서 약간 손목만 움직이면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 있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간공학적으로 맞죠. 되게 몸에 딱 맞는? 잡았을 때 이제 사실 동그란 그립과 이런 그립, 에르곤 그립이라고 하는 네. 부분은 이제 손이 닿는 부분에 이게 제일 넓거든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사실 손절임이나 아니면 좀 편하게 타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네, 편집장님도 아마 그래서 쓰고 계시는 거고 네. 그립 같은 경우도 보통 자전거 이제 안장 색상과 비슷하게 가는 취향이 많고요. 이거는 손 크기에 따라서 잡기 하는? 그렇진 않고요. 오른쪽에 이제 기어 변속 레버가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여기는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짧은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양쪽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왼쪽형이고? 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제 것도 오른쪽은 이거고 네. 왼쪽은 이거? 그렇죠. 몰랐어요. 이런 그냥 통짜 그립도 그렇죠. 너무 예뻐요. 딱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시트 고르듯이 그립이라든지 시트 색깔을 막 고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립이랑 안장에 따른 그 자전거의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사실 내가 타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립 색깔 보면서 타지도 않고 안장도 뭐 내가 이렇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세워놨을 때 보는 즐거움 측면에 사실은 커스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탈 때도 중요하고 좋아야 되지만 집 안에다가 이제 세워놨을 때 내 집에서 얘가 세워져 있을 때 얼마나 예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드레스업을 하는 거죠. 자전거 탈 때 네. 막 이렇게 그 저지 같은 거 입고 네. 딱 붙는 쫄바지 같은 거 입고 네. 네. 이거보다 더 딱 붙는 막 그런 거 입고 타시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입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냥 옷에 입고 타는 게 진짜 자전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이런 바지들도 되게 자전거 타기 좋은 짧고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고 잘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있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출근을 할 때 평상복 같은 옷을 입고 근데 일단 편해야 되고 도착을 해서 회사에 가서도 일을 할 때 일단 거부감이 없는 옷 자전거 전용 의상 빕을 입고 출근해서 샤워하고 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회사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자전거 타고 회사에 가서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옷이어야 저도 편한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옷이 그 데이지랑 저랑 같이 네네. 만든 옷인데 자전거 라이더를 상정하고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기 편한 소재에다가 그 이런 무릎 같은 데 움직이기 편하게 좀 늘어나는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사 소재도 넣었어요. 그래서
페달링 할 때는 접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죠. 접었을 때 옆에 반사 소재가 보여서 다른 차들이 뭐 밤에 봐도 사실 이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일상에서 아주 편하게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딱 봤을 때 일상복인데 어? 입으니까 자전거복이네 라는 느낌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한강에서도 이제 빕을 입는 사람 일테면 그런 저지를 입는 사람과 일상복을 입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저희 코드는 일상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몰튼 쪽 코드도 약간 좀 그쪽에 많이 포싱이 돼 있는 것 같고 예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탈 때 즐거움이 또 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달리고 있는 자전거의 수만큼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각자 자전거 즐기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멋지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냥 평상시에 탈 때 외국에 나가서 보면 이런 자전거들 많이 있어요. 아이를 뒤에 태우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엄마, 아이 둘을 태우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아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언덕이 많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쉽게 보기는 어렵죠. 자동차 위주로 짜여진 도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슈퍼마켓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걸 사가지고 오는 뭐 그런 용도의 자전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때 멋진 옷, 자전거가 가장 멋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